명숙 씨 지인들도 저 옆에 와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들, 안녕하세요. 지인들도 만만치 않네요. 예, 어떤 관계예요? 그때 3대3 미팅이었을 거예요. 미팅 자리였으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여자가 나타나더니 안녕하세요 영숙이에요 이러면서 일행이 아닌데? 네, 일행이 아닌데. 아닌데요? 갑자기 누가 등장한 거예요? 나로 미가 없다. 막 와가지고 막 분위기를 막 띄우는 거예요. 뭐지 특이하다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주선자가 가서 분위기 좀 띄우라고 보냈더라고요. 아 주선자. 네, 과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날 진짜 미팅이었는데 다 집에 가버리고 네. 여자들끼리 친해져가지고 막 그 흥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끼리 그냥 클럽을 갔었거든요. 와. 그래서 인연이 되고 지금까지 네, 만나는 거예요? 네, 인연이 돼서 지금 7년 넘게 계속 만나고 있어요. 성격은 그 진짜 좋고. 그 옆에 분은요? 이분이 제일 궁금해 어떻게 만났는데? 난 이분이 제일 궁금해. 얼굴형은 누가 봐도 영숙이에요. 네. 아, 의상으로 볼 때나 네. 사람들 얘기 들었을 때 저분이 영숙이었어. 원래 역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풍요롭거든. 네. 전 주인공의 아내입니다. 오. 아내. 아내. 와이프랑 이제 일적으로 만났는데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예, 중매 예, 장본인이에요. 아내랑 둘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간 남자들하고 같이 합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아, 좀 불안해서 예, 불안해서 또 그 자리에 합석을 하다 보니까 계속 더 만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불안해할 만할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그 오빠 걱정할 만한 일은 없는 게 선은 지키는 편이라. 그렇게 나쁜 일은 그리고 이렇게 지키는 편이라고요. 그렇지 않은 편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는요. 만나는 상황이 그리고 매번 이성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본 사람하고의 만남이 많은 거지. 사실 이성 간의 만남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혹시 본인도 즐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옷을 봐서 그래 보이거든요. 오늘 이거 끝나고도 그러니까 파티하는 모양인데. 옷이 예사롭지는 않아요. 네. 예. 아니 별일 없대는 믿어주면 되잖아요. 부인이 별일 없다. 네. 믿어주면 되죠. 술 마시면은 평소보다 한 10배 이상 더 흥이 생겨서 뭐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1차 해 끝나는 게 아니라 2차까지 가가지고 또 먹고 네, 또 먹고 또 어느 순간 보면은 그분의 무릎 베개를 하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 취해서? 네 취해서 영수 씨가? 네 처음 본 남자인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막 당황해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하는 상황들이 되게 빈번하게 많이 있었어요.